안녕하세요. 김개글 화백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화방에서 시킨 물건을 언박싱 해볼게요. 는 사실 없습니다. 제가 이미 뜯었거든요. 제가 이번에 산 건 오일 파스텔인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썼던 크레파스인지 오일 파스텔인지 영 퀄리티가 좋지 않아서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가장 싼 걸로 사봤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스케치 노트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가장 큰 사이즈고요. 중간 사이즈, 가장 작은 사이즈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즈는 이 중간 사이즈입니다. 오늘은 오일 파스텔을 새로 산 기념으로 호랑이를 한번 그려봤어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구글에 호랑이라고 검색하면 많은 사진 자료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도 참고하면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색깔로 마구마구 칠해주세요. 간혹 잘못 칠했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위에 다른 색깔로 덮으면 더 아름다운 색깔로 나타나는 게 오일 파스텔의 매력이거든요. 색깔 칠하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저는 보통 중간 색상, 그런 다음 가장 밝은 색상, 마지막으로 가장 어두운 블랙이나 포인트 컬러로 찝어줍니다. 바탕색을 다 깔은 다음 그 다음 어두운 색깔로 호랑이의 명암을 잡아줄 건데요. 명암을 잡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호랑이 얼굴에 덩어리를 잡는다 생각하시면서 칠해주시면 쉽습니다. 호랑이를 그릴 때 가장 하이라이트는 호랑이 무늬라고 할 수 있죠? 호랑이 무늬를 그리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저는 블랙으로 칠해주기 이전에 보라색으로 틀을 잡아줬고요. 손이 가는 대로 무늬를 칠해주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털의 방향으로 빗살 무늬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화룡점정이라는 말이 있죠? 용을 그린 다음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린다는 뜻으로 가장 요긴한 부분을 마치어 이를 끝냄을 이르는 말인데요. 사람과 동물 그림을 그릴 때는 눈을 가장 잘 그려주셔야 해요. 눈만 잘 그려도 그림의 완성 9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어째 제 그림은 눈이 좀 흐리멍텅해 보이네요. 오일 파스텔 끝이 뭉툭해서 눈을 자세하게 표현하기 힘들었어요. 제 변명인가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